첫사랑 기억납니까? 제가 지금 또 고민한 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첫사랑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예. 파주에 그 영어 관련된 마을이 있어요. 예. 영어 마을. 저기 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파주 영어 마을을 씻고 파주 영어 마을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제 또래의 어떤 여자분들이 한 10분, 20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같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경남 진주.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근데 2살 어린 친구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 대학 가고 나서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주에 사범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학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그러면 혹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 누구누구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집 갔다고. 그날 뮤직비디오 끝나고 감독님이랑 같이 회식을 했어요. 윤종신 선배님의 오래전 그날. 그걸 먹고 처음으로. 근데 그런 어떤 예쁜 추억들을 술잔에 날려 보냈습니다. 이야. 로맨티스트의 특집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남자는 유독 좀 더 큰 부분이 있죠. 평생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네. 거의 뭐 회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첫사랑이 찾아가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크죠. 유희 씨.